여러분의 사연 있는 종목을 접수하고 그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주말 동안 여러분들의 주식에 대한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주주신문고. 안녕하세요. 저는 그 신문고의 북을 올려드릴 조지연입니다. 자, 토요일 12시에 이데일리 TV가 여러분들의 고민 모아서 앞으로 1시간 동안 싹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신문고의 북을 올리는 방법부터 알려드려야겠죠? 자,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자, 가장 먼저 전화 02-3772-0263번으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문자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셔도 되는데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자,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 앞으로 한 시간 동안 두 전문가님이 여러분들의 고민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주주신문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벌써 10월 중순입니다. 날씨도 이제 쌀쌀해진 것 같은데 이 내 계좌만큼은 따뜻하게 만들어줄 두 분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합니다. 이태우, 김대우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자, 이번 주에 시장 막판에 반등을 성공을 했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오르면서 국내 증시도 활기를 되찾은 모습인데, 자, 간만에 급등하다 보니까 좀 들뜬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전문가님,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이태우 전문가님, 네,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네. 보셨나요? 사실 이번 주 시장을 한 줄로 이야기를 해보면은 여전히 뭐 변동성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을 어떻게 보면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13일 소비자 물가 지수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13일 전후로 우리나라 시장의 등락이 많이 갈리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 소비자 물가 지수의 이번 주목을 했던 이유는 지난 이제 미국에서의 고용보고서가 나왔을 때 실업률이 감소되는 수치가 발표가 됐었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제 연준이 앞으로 11월에도 좀 더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을 또 하나의 명분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느 정도 좀 진정세가 나타난다.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수치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시장에서는 아, 실업률은 지금 현재 감소는 하고 있지만 연준이 공격적인 긴축을 하지 않을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를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시장 예상치였던 8.1%를 상회하는 전년 동기 대비 8.2% 수치가 발표가 됐는데 사실 그 해당 수치가 나오기 전으로는 어떤 우려감에 의해서 좀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투매성 물량들이 계속해서 출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번 연중 저점을 또 한 차례 갱신하는 그런 흐름도 나타났었는데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전일은 또 코스닥 같은 경우 4%가량 강하게 이제 또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지만 사실 이것은 아직까지는 뭐 본격적인 반등의 초입기다라기보다는 좀 단기 반등에 그칠 수 있는 기술적 반등 수준이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현재 여전히 뭐 신용장고 같은 경우는 지금 16조 원대로 많이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신용장고에 대한 그 반대매매 우려에 대한 물량들이 여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시장의 흐름 금요일 반등은 좀 단기 반짝하는 그런 수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태우 전문가님은 이번 주에 반등, 단기 반등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또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김대우 전문가님은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저번 주부터 좀 정신 없는 것 같아요. 저번 주에 이제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실업률은 줄어들었다. 이제 경제가 점점 나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더 높아진 상황이다. 그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조금 더 침체되는 모습이 보여졌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도 크게 다른 흐름은 아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이번 주에 우리나라 역시 금통위가 열렸었죠. 금통위가 열리면서 10년 만에 지금 금리가 3%대로 다시 진입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하는 총재도 굉장히 강한 기조로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이제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금리 인상 강하게 밀어붙이겠다고 3.5% 정도까지 올릴 가능성이 높고 그 이하로는 뭐 내려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돌려서 말을 했는데 그런 포인트들이 앞으로 이제 시장에 한동안은 좀
좀 침체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겠다. 그런 원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점 기억을 하고서 너무 급하게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한 장점도 분명히 많은 시장이에요. 이제 이 가격적인 측면만 봤을 때 밸류에이션을 놓고 가격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확실히 이제 저렴한 수준에 와 있는 상황인데 이 시장 상황이 이렇게 주변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지금 같은 흐름이 이어질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은 일단 싼 주식은 맞아요. 지금 환경이 워낙에 안 좋아서 그런 거지 싼 주식은 맞은 상황이니까 지금은 뭐 이것저것 많이 신경 쓰기보단 기업 자체, 기업 가치에 대해서 보고 그거를 믿고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로 그 포인트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체크를 해볼 포인트 같은 경우는 IMF에서 발표된 이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인데 굉장히 전망이 어둡게 나왔어요. 내년에 이제 최악의 시기가 온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포인트들도 조금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내년에 경제 성장률을 보게 되면 2.9%에서 2.7%까지 또 이제 하향 조정된 상황이거든요. 저번에 이제 7월 달에 발표가 됐을 때에 비해서 또다시 조정이 나온 부분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더 경제 상황이 조금 더 더디게 움직이는 상황이라는 점, 그 부분은 좀 인지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수치들에 대해서 조금 시장이 빠르게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번 주 내내 또 증시가 금요일에 반짝 올라가긴 했지만 빠졌는데 증시를 포인트를 보게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선반영이 빠른 속도로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시장 반등은 조금 더 빠른 시점에 나와줄 수 있다는 점은 생각을 하고서 이제 저점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좀 보는 과정, 그 시기로 좀 우리가 생각을 하고서 보면 좋겠습니다. 너무 빠른 속도로 바뀌진 않겠지만 그 저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환율 같은 것들이 안정화되면서 외국인 수급도 유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포인트를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조금 관망세를 유지를 하지만 바닥을 이제 노려보는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고 싼 주식들을 찾는 시기는 계속해서 이어가야 된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김대우 전문가님도 지금 이 반등에 흥분하기에는 조금 상황을 조금 더 관망해야 된다라고 마찬가지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주주신문고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주주신문고 앞으로 1시간 동안 두 전문가님께 여러분들의 종목 실시간으로 상담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방법으로 함께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전화 02-3772-0263번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데일리 TV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종목 실시간으로 두 전문가님이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전문가님의 시장 전략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참여 링크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는 QR코드 찍고 함께 하시면 두 전문가님의 시장 전략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자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아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대주전자재료요. 대주전자재료요? 자,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81,500원에 20%요. 아, 81,500원에 비중은 20%. 자, 그렇다면 예. 이 종목 먼저 이태우 전문가님께 여쭤볼 텐데요. 네. 자, 이태우 전문가님. 네. 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대주전자재료 궁금해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상담 꼼꼼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아,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가 익숙한데 잘 지내셨나요? 예, 잘 지냈습니다. 선생님 내가 존경하고 네. 있어요. 아, 네. 선생님 그 저 몇 번에 내 대주전자재료 가지고 손에 안 보고 팔고 네, 네. 또 한 3, 4일 전에 들어갔는데 이게 아, 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예. 저희한테 또 상담을 그 신청하셨을 때 대주전자재료 예.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기업 가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고 중간 한 차례 정도는 우리가 수익 실현하고 잔량을 가지고 한번 좀 더 목표치를 높여서 공략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주가가 떨어졌던 것은 역시나 뭐 기업 가치가 훼손된 건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예. 그렇죠? 예. 다만 이제 예. 시장 여파로 인해서 변동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지금 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면은
최근에 주가 하락했던 흐름 이후에 이번 주 시장의 변동성이 좀 더 강했던 것 대비해서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잘 버텨주는 흐름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 구간을 계속해서 잘 유지만 해준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반등에 맞춰서 동일하게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도 앞으로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하단 구간으로 이탈한다 그러면은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한 못해도 한 7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밀릴 수도 있다를 염두를 하면서 체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비중 20% 그래도 소폭은 수익권이거든요. 한 비중은 좀 절반 정도 좀 줄여내신 다음에 만약에 이때 이탈하게 된다. 지금 현재 이 지켜주고 있는 78,500원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 그러면은 75,000원 내려왔을 때 지금 이번에 반 정도 매도한 거를 75,000원에 다시 한번 매수를 하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앞으로는 왜 될까요, 시장이? 시장에 대한 부분은 올까요? 여전히 변동성이 좀 더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전략적으로도 대주전자 재료는 지금 구간에서 비중은 조금 줄였다가 혹시라도 이탈하게 되면 75,000원에서 추가 매수를 고려하면 된다. 기업은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럼 한 9만원까지 오를까요? 그거는 뭐 이제 추후에 시장 흐름을 보면서 다시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그때 흐름 맞춰서 다시 한번 또 제가 전략을 수정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날 문의해서 죄송해요. 근데 네.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예, 건강, 예, 들어가세요. 네, 시청자님 대주전자재료 전에도 한번 상담을 주셨는데 궁금하신 종목 언제든지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같은 종목도 좋으니까요. 언제든지 상담 궁금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비중 축소하시고 상황을 지켜봐서 추가 매수 의견까지 얘기를 해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은 문자 상담입니다. 자, 히야파파님이 보내주셨고요. 인포뱅크, 유튜브 상담이네요. 히야파파님, 인포뱅크 이시고 매수가는 12,800원입니다. 비중은 10%인데요. 자, 이번에는 김대우 전문가님. 네, 이 종목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 좀 저가 매수를 노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좀 평균 단가인 것 같습니다. 지금 12,800원 인포뱅크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로서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이제 과거에 애플카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이 기업이 또 애플 쪽에 이 솔루션을 제공했던 그런 이력들이 부각이 되면서 좀 올라갔었는데 대장주 역할을 해줬었는데 그 이후로 이 테마 형성이 될 때마다도 조금 올라가는 척하다가 계속 빠지는 모습들이 이어졌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저가 매수를 진행을 해가지고 단발성 이슈를 보고서 접근을 하셨다면은 충분히 좀 잘 노려볼 수 있는 자리대가 아닌가 가격대가 아닌가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이 인포뱅크의 재료라고 하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모빌아이 같은 이슈들이 있겠죠. 모빌아이가 이제 신규 상장 이슈가 있는데 지금 S1 양식을 제출을 해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SEC, 그러니까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다가 이 신청서를 제출을 했는데 보통 이걸 제출을 하게 되면은 한 달에 3달 반 정도 소요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출한 지 한 2주 정도 지난 시점이라서 이게 한 달 이내로 이제 아무래도 이 경과가 좀 발표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재료성이 발생해 줄 수 있다. 최근으로서 이 동일한 이슈가 좀 부각이 돼주면서 거래대금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단 구간에서 바닥 구간에서 거래대금 튀어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구간이 이제 차트를 보게 됐을 때 이전에 횡보했던 자리 때까지 왔거든요. 지금 좀 길게 보도록 하면은 하단 구간, 그러니까 급등 나와준 이후에 자리를 지켰던 구간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지지선으로 1차적으로 작용되는 상황에서 재료가 있다. 여기서 재료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전에 기술적으로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횡보했던 자리가 될 거예요. 14,000원 구간인데 요 구간까지는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 좀 홀딩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구간에서 홀딩하는 의견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가 1차적으로 이 모빌아이 관련된 이슈, 자율주행 테마가 좀 부각이 될 때 14,000원 정도까지 한번 노려보자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전 저점 구간 11,000원 구간까지 다시 내려오게 되면은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비중 축소하는 전략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비중 축소한 이후에 다시 한번 해당 구간을 돌파하는 시점에 다시 한번 비중 확대하는 전략이 좋을 수 있으니까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천천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 일단 14,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종목 1차 목표가 14,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 문자 상담입니다. 6344님이 보내주셨고요. 자, NHN벅스입니다. 매수가는 19,800원이고 비중은 10%입니다.
김대우 전문가님. 네. 김대우 전문가님 아니고 이태우 전문가님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태우 전문가님, 네. NHN 박스 지금 매수가랑 비중까지 알려주셨는데요. 네. 자,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저를 두 번 불러주시고 했는데 오늘은 또 그거 공평성에 맞게 또 이렇게 해주신 것 같은데, 저 NHN 박스를 한번 보면은 지금 19,8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지금 현재 주가 위치가 5,800원이기 때문에 사실 현재 수준에서 매수가까지 올라오기까지는 주가가 200% 이상 상승을 해야지만이 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와 주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조금은 비중을 줄여가면서 좀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는 전략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뭐 NHN 박스의 어떤 호재성 이야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매수가 부근보다는 이 차트상의 흐름을 볼 때 위쪽 상단 구간에 이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8,000원부터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9,500원부터 이제 만원 구간에 또 2차적으로 저항의 구간들이 존재하는데, 사실 지금 구간에서 뭐 손절은 큰 의미는 없지만, 뭐 계좌에 손절한다는 것은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오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고, 그리고 현재 기업의 가치를 좀 고려해 보았을 때 추가 매수보다는 다른 종목이 조금씩 올라와 줄 때 상승률을 보여줄 때 NHN 박스를 같이 함께 좀 잘라내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타이밍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올라올 때마다 저항의 구간들이 존재합니다. 8,000원 그리고 9,500원 구간대, 이런 구간에서 조금씩 줄여나가는 전략, 뭐 비중을 1%씩이라도 좀 줄여나가는 전략이 현실적으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딱 현실적인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꼭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상담은 전화 상담인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대원 미디어입니다. 네, 대원 미디어이시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15,150원에 15%입니다. 15,150원에 비중은 15%. 아, 이 종목 지금 주가가 좀 떨어진 상태네요. 자, 이 종목 최근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예, 8월 중에 매수를 했습니다. 아, 8월 중에 매수를 하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 종목 김대우 전문가님. 네네. 네, 이 종목 지금 8월 중에 매수를 하신 종목인 것 같은데, 자, 앞으로 뭐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해당 종목 지금 일단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수고하십니다. 일단 해당 종목 제가 지금 좋게 보는 부분도 있고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는데, 혹시 이 종목 매수 사유를 제가 좀 알 수 있을까요? 8월 달에 우리가 어떤 이벤트를 보고 들어가셨는지, 그리고 어떤 기대감 때문에 들어가셨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아, 실적도 꾸준히 잘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네. 콘텐츠적으로 무슨 이제 좀 기대감 같은 거 좀 있길래 그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일단 콘텐츠와 실적 기대감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런 종목들 볼 때 우리가 이전에 올라갔던 수준부터 해가지고 조금 그 가격대를 좀 보셨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차트 보면서 지금 사실 재료적인 부분 설명드리고 차트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하면 좋을지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바로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지금 가격대가 사실 싼 수준이라고 이야기는 조금 그래요. 이게 실적치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전 과거 실적과 비교를 해봤을 때 월등하게 좋아지는 부분은 사실 없다. 사실 지금 이 종목도 막 리포트가 나오고 했을 거예요. 뭐 앞으로 하반기에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 이익률이 과거와 비교해서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이게 큰 폭으로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금리 인상 같은 이슈들이 부각이 되고 있어가지고 시장에서 좀 소외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섹터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4분기 실적 발표 이런 식으로 나올 때 튀어오를 수 있거든요. 그럴 때를 좀 기회로 삼아가지고 비중 축소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종목이 과거에 이제 아머드사우루스라고 뭐 굉장히 멋있는 뭐 애니메이션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어요. 혹시 시청자님 이거 보셨나요? 아머드사우루스라고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보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이전에 넷플릭스에서 막 1위하고 이랬던 이력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런 그 재료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게 부각이 되면은 지금 호가창이 굉장히 많이 비어 있는 상황일 거예요. 비어 있고 시각총액도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라서 튀어오르면은 한 20, 30% 정도 슈팅이 단발성으로 툭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한 14,000원 부근까지는 이제 저항대가 존재하는데 해당 구간까지 무난하게 튀어오를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 해당 구간 올라오게 되면은 좀 비중을 축소를 하자. 지금 사실 이 성장주 중에서도 실적이 뭐 폭발적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확실히 안정적으로 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런 종목들, 이 종목보다도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좀 튀어 올라왔을 때 비중 축소하고 좀 저평가된 종목으로 포트를 조정하는 게 어떨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과 일단 긍정적인 포인트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도 만 원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리는 구간이거든요. 이런 급등 나왔던 종목 한 2만 원, 3만 원 그 이상까지 올라갔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만 원 구간에 오게 되면은 항상 좀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들을 보여요. 이전에도 6월 달에 증시 폭락 나올 때 지지받았던 이력이 있으니까 해당 구간 이탈하지 않게 되면은 좀 평균 단가를 조금은 낮출 수도 있으니까 평균 단가 뭐 한 번에 5%, 10% 이렇게 사기보다 조금씩 낮추셔가지고 한 14,000원대까지 한번 평균 단가 조절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수 있겠다. 좀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평균 단가 조절하셔서 14,000원에 조금 매도하는 전략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아, 그러면 일단은 네. 저 내려올 경우 주가 매수를 하고 얼마까지 올라갔을 때 낮춰야 된다고 했습니까? 이제 만 원 정도까지 오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증시 지금 월요일에도 또 미증시 빠져가지고 흔들릴 수 있잖아요. 여기서 추세 한번 꺾이면 만 원 구간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만 원 구간에서 지지받는 거 확인하시고 만 원에서 만 500원 사이에 추가 매수 전략 조금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거래대금 실려준 이후에 그래도 지지받고 있으니까 해당 구간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추가 매수 전략을 어느 정도 세우시고서 14,000원 구간 정도까지 한번 노려보자. 약 손실이 나더라도 지금 저평가된 종목 포트 교체할 수 있는 좀 좋은 시기도 맞으니까 단기적으로 또 랠리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일단 14,000원에 매도하는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주말 동안 지금 고민을 모아 모아서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보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상담 물밀듯이 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30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전화 02-3772-0263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자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이데일리 TV 실시간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자,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자,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종목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해야겠죠. 자, 다음 상담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 궁금하신 종목은 어떻게 되실까요?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이시고 62,000원에 20%. 네, 매수가는 62,000원에 비중은 20%. 아, 이 종목. 자, 일단 바로 이태우 전문가님께 제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태우 전문가님. 네. 네, 지금 코스모 신소재 상담이 들어왔는데 네. 전문가님 어떻게 또 전략을 제시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네. 혹시 코스모 신소재 매수하신 이유가 어떤 거가 있을까요? 그리고 실적도 좋고. 네. 뭐, 전기차가 뭐, 잘 팔릴 그런 뭐, 계획이 좋다 해가고. 매수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뭐, 전기차 판매량이 당연히 늘어나면은 전기차에 네. 탑재되는 그 2차 전지, 배터리 자체도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 안에 들어가는 네. 이제 소재를 이제 또 납품하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당연히 앞에 말씀드렸던 그 전방 산업이 올라가면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또 잘 포인트를 짚으신 게 실적에 대한 증가를 잘 잡으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코스모 신소재를 우리가 주가를 체크할 때는 계속해서 실적이 올라가느냐 이 부분만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실적 추정치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올해 네. 실적이 매출액이 약 한 4,800억 원 정도 이상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420억 원이에요. 전망치인데 작년 같은 경우 혹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또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200억 원대였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네. 올해는 영업이익이 당연히 뭐 1.5배 이상은 증가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확인할 수가 있겠고 내년과 내후년 물론 어떤 시장의 변동이 생길진 모르겠지만 지금 흐름대로 이어간다라고 했을 때 추정되고 있는 수치가 영업이익이 600억 원 그리고 내후년에는 뭐 900억 원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실적에 대한 체크 포인트는 굉장히 잘 잡고 계신 것 같고 다만 이제 한 가지만 잘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아무리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그 차트상 기술적인 흐름에 있어서 주가는 당연히 저항을 받거나 또는 지지를 받으면서 등락을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코스모 신소재의 차트를 보았을 때 매수하신 구간이 딱 저항과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여집니다. 보시면은 제가 네. 화면에 6만 원부터 매수하신 6만 2천 원 부근까지 이렇게 선을 두 개 이렇게 그어놨는데 해당 부근을 네. 한번 보시게 되면은 올해 4월 달에 해당 구간에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올 때 저항을 받고 차익 매물이 나왔죠. 그리고 다시 한번 해당 흐름에서 저항을 받고 나니까 주가가 떨어졌다. 다시 올라갈 때 또다시 같은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그리고 이번 8월에는 해당 구간을 잘 돌파해주면서 물량 소화를 거쳐주고 돌파해주니까 7만 원대까지 강하게 한 차례 또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 구간을 또 이탈하게 되니까 당연히 다시 한번 지켜주지 못하고 이탈하니까 주가가 떨어진 거고. 그럼 이제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6만 원 부근대를 6만 원에서 매수하신 부근대를 또 돌파한다. 그러면 충분히 전고점 구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만 만약에 이 구간에서 돌파를 못하고 다시 이탈한다. 그러면 또 주가가 5만 원대까지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구간을 돌파할지 아니면은 못할지는 추후에 이제 주가 흐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예측하기는 쉽진 않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기업의 가치를 생각하면은 돌파는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코스모 신소재에 대해서 추가 매수할 여력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다음번에 6만 원 구간을 돌파 못한다 하더라도 5만 원 구간대까지 밀린다. 그럼 5만 원 구간에서 조금은 추가 매수를 염두에 두셔도 괜찮다. 지금 현금이 한 80% 있거든요. 아, 그러면 현금 비중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려오면은 금액을 좀 알고 싶어가 추가 매수 좀 해보려고. 그렇죠. 네. 그러면 추가 매수는 이제 네. 5만 원 부근을 염두에 두면서 좀 중장기적으로 여유 있는 흐름 가져가면서 천천히 접근하셔도 충분히 괜찮은 기업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만 원 정도 내려오면 네. 대신에 5만 원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비중을 한 번에 확 실는 게 아니라 5만 원 정도 왔을 때 한 5에서 10% 정도만 추가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전략을 새롭게 또 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네, 시청자님, 전문가님이 실적 부분을 체크하신 부분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일단은 여유 있는 접근을 통해서 앞으로의 상황을 통해서 조금 전략을 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유튜브 상담인데요. 자, 무지개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 매수가는 53,500원이시고 비중은 10%입니다. 아, 이 종목 지금 뭐 3만 8천 원대 주가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저도 너무 궁금한데요. 자, 그렇다면 김대우 전문가님. 네네. 네, 지금 시점에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사실 5만 3천 500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가격대를 좀 매수한 가격대를 보게 되면은 추세가 꺾여서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좀 매수를 하셨거든요. 이런 포인트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다. 앞으로 우리가 매매를 진행을 할 때 추세가 떨어지고 있을 때 이 지금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고점 대비해서 지금 역배열로 꺾이고 나서 계속해서 추세가 꺾이고 있는데 53,500원이면은 지금 화면에서 요 포인트에서 지금 매수를 하신 거잖아요. 이제 떨어지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 여기 이제 이평선, 저항받던 이평선들 부근에서 매수 포지션을 잡으신 건데 이런 매수 전략은 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 추세를 따라가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매수 전략을 잡아야 되냐면은 하단 구간에서 잡으셔야 되는데 그거를 좀 생각을 하고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 앞으로 매매할 때는 그렇게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구간에서도 우리가 목표가를 잡을 때는 아직까지는 추세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목표가를 낮춰가지고 약손실이 나더라도 포트 교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정말 긴 관점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본다라고 하면은 해당 구간 점점 바닥 구간 좀 떨어질 때마다 이 추세 하단 구간에서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접근이 가능할 수 있겠고 좀 중장기 관점이라면 그럴 수 있겠고 단기 관점이라면은 지금 좀 낮춰가지고 매도하는 전략이 있을 수 있겠는데 지금 당장에 일단 라이오나트 스튜디오 매각 철회를 했기 때문에 좀
이 분위기 자체는 좀 더 개선된 분위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단기 반등이 나와주게 되면은 한 5만 원대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면 이전에 5만 원대 이상 구간에서 5만 5천 원 구간에서 이렇게 매물대란 차례 크게 거량 대량 거래량 만들어주면서 보여줬는데 이 구간까지 올라오게 되면 또다시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생각을 하시고 조금 낮춰가지고 한 5만 원대 초중반 오게 되면은 바로 좀 매도하는 전략을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당장에 일단 분위기는 살려놨어요. 오늘자 일단 음봉이 나오기는 했지만 금요일자에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 라이온하트 철회라는 상장 철회라는 이슈가 가벼운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이라도 좀 노려보자. 그 구간에서 매도하는 전략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5만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중장기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지금 하단 구간 3만 3천 원 구간, 3만 4천 원 구간 또다시 와주게 된다라고 하면 해당 구간에서는 비중 조금씩 늘려가는 전략을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떨어지는 구간에서 평균 단가 낮춰가지고 매도가는 조금씩 낮춰야겠죠. 추세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평균 단가 조절해서 낮은 가격에 나오는 전략도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목표가 5만 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가격 기억하시고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지는 상담은 유튜브 상담입니다. 태진방 님이 보내주셨고요. 종목은 퍼스텍입니다. 매수가는 3,030원, 그리고 비중은 12%인데요. 아, 이 종목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정 구간에서 좀 이렇게 움직이는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이 자주 나타나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 또 여쭤봐야겠죠. 자, 이태우 전문가님. 네. 네, 이 종목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네, 맞습니다. 전문가님이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잘 보셨어요. 이 주가 움직임이 위아래로 너무 많이 등락이 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급등시마다 윗꼬리가 달리는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즉 이제 차트의 연속성을 보았을 때 이 주가의 흐름의 연속성을 보았을 때 해당 퍼스텍의 움직임 급등이 있을 때는 곧바로 차익 매물들이 출회되는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번 연도 연초에 사실 이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로 인해서 방위산업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었고 그중에 하나도 이 퍼스텍이 강한 이런 상승세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기업이 현재 이 가장 고점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역시나 항상 강조드리는 실적에 대한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관점에서 실적을 한번 체크해 보면은 사실 이 퍼스텍의 실적에 대한 부분은 아주 매력적이지는 않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영업이익 자체도 그렇게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률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특히 유보율 측면에서 한번 보게 되면은 유보율이 100%가 넘지 않습니다. 반면에 부채 비율은 300%가 넘는다. 물론 이 방위산업의 특성상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퍼스텍에 대해서 내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좀 매력도는 좀 떨어진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위치 같은 경우도 물론 지난 8월경에 한 차례 강한 상승이 나타났을 때 거래량도 동반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거래량 없이 주가가 지속적으로 계단식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해당 구간, 지금 보여지는 구간은 약 4,000원 구간이라고 보여지는데 4,000원 구간대에 좀 강한 매물대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시장의 변동성이 강한 구간에서는 이 퍼스텍에 대해서 주가가 상승시마다 좀 급등이 나올 때마다 이 4,000원 구간에 좀 물려있던 매물들이 계속해서 출회되는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매수가 부근대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퍼스텍에 대해서 좀 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라기보다는 매수가 부근에서 좀 아쉬울 수 있더라도 한 1%의 손실 또는 뭐 1%의 수익 실현 이런 매수가 부근에서 좀 정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한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매수가 부근에서 정리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은 역시나 네, 유튜브 상담인데요. 자, 신영희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자, 종목은 오상자이엘입니다. 매수가는 7,600원, 비중은 20%인데요. 자, 이 종목 김대우 전문가님, 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종목도. 일단 해당 종목이 과거에 코로나 관련주로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이제 진단키트, 자회사 통해가지고 진단키트 만들었었는데 그 이슈가 좀 부각이 됐다가 이제 7월 달에 한 번 더 이 진단키트 대란이 있었거든요. 그때 잠깐 반짝할 때 좀 매수 포지션을 잡으신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 이슈도 없어진 상황이고 원숭이 두창 이슈도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그것도 많이 잠잠해진 상황이라서 일단은 조금은 지금 구간에서 기다리는 전략밖에는 이야기를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차트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까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이제 겨울 되면은 그래도 이런 전염병들이 확산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 포인트들이 좀 작용이 돼가지고 좀 기술적으로 돌아서는 추세가 나오면은 튀어 오를 수 있는 자리 그래도 한 6천 원 정도 때까지는 올라와 줄 수 있으니까 그 부분 1차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에는 매수세가 완전 죽어버린 상황이거든요. 대량 거래량 터져준 이후에 재료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계속 빠지는 모습 나와주고 있는데 해당 구간에서 그래도 이 기업이 지금 실적이 흑자가 나와준 기업이에요. 한 3년 연속 적자 나왔다가 이번 연도 2021년도에 흑자 나와주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흑자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니까 일단은 지금은 좀 기다리는 전략을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사실 이전 저점들이 다 이탈이 됐기 때문에 이 구간들이 좀 저항대로 작용이 될 수 있어요. 이제 돌아서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시그널은 좀 보여질 때 제가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던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기다리자라고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고 1차적으로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은 지금 5,000원대에서 6,000원대 사이 구간에 1차적으로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수가 대비해서 좀 많이 좀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해당 구간 오게 되면 비중 축소 정도는 생각을 하셔도 되지 않나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좀 손실폭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해당 구간 올라오게 되면 또다시 저항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 종목이 진짜 완전 100% 테마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주식이기도 하고 이번에 움직였던 윗꼬리들만 보더라도 테마성으로 굉장히 크게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올라오게 되면 또 다시 저항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량 거래량이 크게 터지는 게 아니면은 그 구간 저항 발생할 수 있으니까 6,000원 1차적으로 목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2차 목표가 이제 테마주기 때문에 고점 부근에서 그러니까 예시를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급등한 이후에 자리를 지킬 수 있잖아요. 지켜주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다가 한 번 더 슈팅이 나와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은 2차 목표가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어요. 그 구간이 어느 정도냐면은 그래도 한 7,000원대 초중반까지는 노려볼 수 있다고 보여져요. 지금 매수가까지 그렇게 되면 다 올라오게 되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 추세가 꺾여있기 때문에 그 부분 고려하셔가지고 6,000원에서는 어느 정도 꼭 비중 조절을 하자. 1차 목표가 6,000원 말씀을 드리겠고 2차 목표가는 7,000원 제시를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추가 매수는 너무 성급하게 하시지 마시고 추세 돌았을 때 거래량이 다시 많아지는 시점을 노려보시면 좋겠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1차 목표가 6,000원. 제시를 해주셨고 2차 목표가 7,000원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 가격 기억하시고요. 추가 매수도 천천히 지켜보시면서 결정을 하시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상담인데요. 원소병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자, 종목은 대우부품입니다. 매수가는 2,400원에 비중은 20%인데요. 자, 이 종목 큰 변동은 없이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지만 최근에 또 내리막세를 보이고 있어서 그래서 좀 궁금해서 연락을 주신 게 아닐까 싶거든요. 자, 이태우 전문가님. 네. 네, 이 종목을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대우부품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상당히 작은 기업이죠. 상대적으로 1,000억이 안 되고 현재 기준으로는 한 730억 원 수준의 시가총액을 가져가고 있는데 최근에 그래도 급등이 나오는 모습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거래량도 같이 동반된 흐름들이었는데 차트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우부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조금 더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매수하신 금액대가 2,400원 구간대죠. 2,400원 구간인데 사실 2,400원 구간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5월, 6월경에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만약에 2,400원 구간대를 돌파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이제 상단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2,7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자리였지만 지금 해당 구간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으면서 돌파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탈하는 흐름이 한 차례 나타났죠. 이탈 이후에도 주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이 나타난 이후에 한 차례 다시 한번 돌파를 시도했지만 마찬가지로 이 해당 구간 2,400원 구간대에서 저항을 받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즉 다시 말해서 대우부품을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내가 가져간다 하더라도 2,400원 구간대에서는 꼭 비중은 절반 이상은 좀 덜어내는 전략으로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구간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조금은 홀딩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이유가 최근에 수소차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한 차례 주가가 강하게 반등을 나타냈었습니다.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가던 상황 속에서 강한 거래량을 동반해주면서
당시에 이제 장중에 상한가도 한 차례 안착하는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물론 이제 주가가 다시 음봉에 긴 음봉의 형태로 마감을 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지난 8월경에 강한 거래량을 동반해 주면서 상승을 했던 당시에 물량들이 매물들이 위쪽에 저항을 받고 그 저항 때 매물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10월 7일 구간에서의 이 강한 상승은 해당 매물들이 좀 빠져나간 흐름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대우부품 관련 이슈, 뭐 수소차라든지 전기차 관련 이슈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주가가 급등이 나온다. 충분히 이제 그럴 수 있는 시가총액의 규모이기 때문에 급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2,000원 구간은 좀 쉽게 돌파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앞전에 매물들을 한 차례 소화했기 때문에 그래서 2,000원 구간대에서 우선은 좀 강한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2,000원 구간을 잘 지켜준다. 그러면 2,400원 구간까지 노려보지만 2,000원 구간을 돌파하고 지켜주지 못하고 다시 이탈한다라고 하게 되면 2,000원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축소할 수도 있는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2,000원 구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계속해서 강하게 지켜주고 돌파하는지 아니면 이탈하는지 이 여부를 보면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어떤 전략이 가장 좋을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 꼭 참고를 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상담, 전화 상담입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그린 케미칼이요. 네, 그린 케미칼이시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12,000원에 10%. 12,000원에 10%. 아, 이 종목 예. 최근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예, 예. 자, 그렇다면 이 종목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추가 매수가 가능할지. 네. 그리고 이게 얼마까지 올라갈지. 아. 무궁국제라 그래서 아직까지는 생소한 거라서 맞아요. 성장 가능성이 있을지 그건 네.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제가 바로 전문가님 연결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김대우 전문가님. 네네. 네, 그린케미칼 지금 들어왔는데 자, 이 종목 앞으로 추가 매수가 가능할지 그리고 또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죠. 네, 일단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식사는 하셨나요? 예, 예. 일단 그린케미칼 지금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신 건지 중장기 관점으로 접근하신 건지 좀 먼저 여쭙고 싶어요. 중장기로 네. 접근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좀 보신다라고 하시면은 개인적으로 추가 매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조금 우리 마음을 놓고 여유롭게 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 단기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12,000원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중장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강하게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거든요.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 중장기 관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은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일단 차트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이 무음극 관련된 이 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발생을 해주면서 지금 급등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 네. 종목이 사실 2차 전지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된 거는 7월 달에 처음 부각이 됐었어요. 지금 위에 보시면은 이 당시에 윗골이 막 나오면서 추세 돌려준 시점인데 이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대량 거래는 터졌는데 이 재료가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부각이 많이 안 돼 있잖아요, 시장에. 아직 상용화도 안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이 성장성은 좋지만 실용성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되기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좀 단기 테마로 좀 마무리가 될 가능성도 생각을 하시고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는 좀 권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전에 매물 때 돌파해가지고 안착한 것처럼 보여서 이제 추가 매수를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위험한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보시면은 지금 당장에는 이평선 타고 올라와 있지만 이격도가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그죠? 조정이 많이 나왔던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이격도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 고려하셔가지고 만약 추가 매수를 생각하신다면은 21선, 61선이 올라왔을 때 지금 이평선들이 올라오고 있죠. 요 구간들이 올라와서 만 원대 위쪽으로 안착이 됐을 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 기업이 이제 탄소 포집 관련된 기술도 가지고 있어요.
이제 CCUS 기술이라고 해서 이제 미래 전망 굉장히 좋은 기업은 맞거든요. 실적도 보시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일단은 홀딩하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전에 횡보에서 대량 거래량 터졌던 자리들을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물량 소화 과정에 있는 상황인데 한 15,000원 구간 오게 되면 1차 매도는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여져요. 대량 거래량 여기서 굉장히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구간 오게 되면은 매도하는 전략을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망 좋으니까 좀 홀딩하는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전망이 괜찮으니까 홀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 시장 전략에 대해서 문자가 하나 더 남아있다고 합니다. 자, 문자 상담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붐붐님이 보내주셨고요. 종목은 안랩입니다. 매수가는 66,700원, 그리고 비중은 3%, 그렇게 크진 않은 상황인데, 자, 이 종목 지금 뭐 이렇게 큰 움직임 안 보이고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62,400원대 지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태우 전문가님, 네, 마지막 종목인데 이 종목 어떻게 보실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 안랩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정치 인맥주로서 부각을 많이 받은 기업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건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좀 공략하지 않는 편이 앞으로는 좀 좋을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안랩의 뭐 기업 가치에 대해서 뭐 판단해서 접근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뭐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뭐 흑자세를 이어가고 있는 기업이고, 거기에 이제 유보율 같은 경우가 굉장히 탄탄한 기업입니다. 사실 5,000%가 넘는 높은 유보율을 보유하고 있고, 반대로 이제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30% 수준의 낮은 부채 비율을 좀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기업 가치로는 굉장히 양호한 기업이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이 기업을 판단할 때는 정치 인맥주로서의 성향이 좀 짙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강할 수 있다는 거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매수하신 금액대를 아무래도 지난 이제 급등 이후에 한 차례 주가가 조정이 나왔을 때 지켜졌던 구간에서 이번에도 좀 동일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를 기대해서 매수를 하셨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이제 하락세가 좀 나올 수가 있고, 해당 구간 과거엔 잘 지켜졌지만 이번에 이탈하게 되면은 이제는 저항의 구간으로 좀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은 비중이 3%여서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구간을 좀 이탈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비중은 그래도 한 동일한 비중 정도만 매수를 하셔서 평균 매수 단가를 좀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 55,000 이제 한 900원 정도 구간까지 밀린다,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해당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 다음 매수 이후에 목표 수치는 앞서 말씀드렸던 지켜줬어야 됐던 자리, 이제는 저항의 자리가 된 66,000원을 이제 목표가로 설정해서 대응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상담 만나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볼 텐데요. 자, 이태우 전문가님, 네,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다음 주 시장은 여전히 뭐 변동성이 좀 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있는 상황인데, 물론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뭐 증안 펀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고, 과거에 증안 펀드가 가동됐던 뭐 버블닷컴 시기라든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증안펀드가 가동이 되면서 증시 반등을 이끌었던 것을 기대하면서 이번에도 증안펀드가 가동이 돼서 우리 증시가 반등할 거다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당시에 증안펀드가 가동됐을 때는 뭐 양적 완화라든지 공매도 금지와 같은 이런 카드가 같이 함께 어우러졌기 때문에 강한 증시 반등이 나타났지만, 지금은 글로벌 긴축에 대한 우려감들이 여전하고요. 공매도 금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사실상 현실적으로 지금 나와주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뭐 반등보다는 좀 하방을 지켜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여전히 변동성이 많은 구간이다 보니까 지금 구간은 조금은 더 관망하는 자세로 시장을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또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미국의 테슬라라든지 우리나라의 뭐 에코프로 BM 이런 그룹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지금 시기에 뭐 관망은 하되 실적이 잘 나와주는 기업은 꼭 체크해서 미리미리 좀 잘 선별을 해놓을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관망을 하되 앞으로 실적이 체크되는 그런 기업들을 기억해 두시라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김대우 전문가님, 네네,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가지고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은 연준 베이지북이 또 공개가 돼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잘 잡아주는
제일 많이 참고가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해당 자료가 어떻게 나와주는지 이제 다양한 것들이 나올 겁니다. 노동시장에 대해서도 나올 거고 기업, 뭐 물가 이런 거 다 나올 텐데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볼 부분은 이제 외국인 수급 그리고 환율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또다시 이전 고점까지 올라왔는데 이 환율이 또다시 뚫고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 이탈이 좀 더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환율은 안정이 됩니다. 1200원, 1300원대로 내려오는 시점 결국에 오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을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고점 부근에서 또다시 저가 매수 한두 차례씩 생각을 해보는 건 어떨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 수급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 방향성도 나오기 때문에 그 포인트 생각하시고 환율과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 주 시장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하반기 계좌를 따뜻하게 만들어줄 이태우, 김대우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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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 종목에 대한 고민 생기시면요. 다음 주도 토요일 12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